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남구 대명동인데요. 길 건너 바로 대구교육대학교 길 건너편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위치는 여기서 남쪽 방면으로는 대구교대역이 바로 도보 1분 내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명동 내거리는 도보 한 5, 6분 정도면 충분히 명동 내거리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교대 길 건너편에 여기 영선시장을 끼고 있는 매물이기도 해요. 제가 본 건물에서 지금 이 도로변까지 걸어 나왔는데 정말 조금만 걸어 나와도 주변 상권이 너무 좋고요. 역도 가까이 있고 무엇보다 지금 명동 내거리 주변이 엄청 핫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신축 현장이 어마어마한데요. 아파트가 다 들어오고 나면 주변 환경도 더욱 좋아질 만한 그런 내용의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더더욱 추천드릴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건물 수익도 좋고 건물 세대 내용, 세대 구성도 좋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도 아주 깔끔하게 잘 지어진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바로 대로변 길 한 블록 뒤편에 지금 골목길 딱 진입을 했어요. 제가 지금 요 길로 나가면 교대역 5분 이내 충분히 교대역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걸어가는 반대쪽으로 나가면 명덕역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 블록 뒤편에 딱 들어서면 좌측에 첫 번째 골목이 있습니다. 골목길 진입하면 바로 좌측에 위치한 하얀색 건물인데요. 오늘 이 건물 주변 건물보다는 확실히 층수도 높고 더 큽니다. 거기다 외장을 하얀색으로 해놓으니까 건물이 더 커 보입니다. 자, 이 건물은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층은 주차장, 그리고 2층, 3층은 세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요. 4층 주인 세대, 그리고 5층은 또 투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옥상이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 건물 내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1층 주차장은 총 8대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게 페인트로 칠한 게 아니라 블록을 깔아서 주차 라인을 만들어 두셨는데요. 거의 건물 부시기 전까지 뭐 반영구적으로 주차 라인 지워지지 않고 주차장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건물 뒤편은 이렇게 상하색 외장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면하고 후면하고 완전 반전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 외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보면 창문도 닫고 그리고 창 열려진 것도 있고 세입자들이 만실입니다. 이제 공실 없이 임대가 다 되어 있고요. 그거는 뒤편에 여기 도시가스 밸브 보면 이 집이 공실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밸브가 다 열려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일단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 들어서면 현관 들어오는 진입로도 경사로로 되어 있어요. 경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계단 오를 필요 없이 아주 편하게 걸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현관 입구로 되어 있고요. 들어오면 바로 우측에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제가 3층으로 올라가서 2층하고 3층하고 복도가 세대 구성이 같으니까 3층 보여드리고 이 5층 주인실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하나와 투룸 세 각으로 2층, 3층 동일하게 그렇게 세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건물 신축할 때 와서 세입자 방까지 다 둘러봤어요. 세입자 방 구조도 세입자들이 딱 선호할 만하게 구조를 짜 놓았고요. 방 칸살 그리고 거실 크기 옵션 상태도 아주 우수한 그런 세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4층인데요. 4층은 주인세대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려서 바로 주인세대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계단 한 층 더 올라가면 투룸이 또 두 가구 있어요. 그거는 제가 옥상 올라갈 때 세대 구성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요. 주인세대 내부입니다. 현관 딱 열면은 우측에는 키 큰 신발장이 있는 구조이고 아래층에는 신발장을 들어놔서 자주 신는 신발들은 여기 아래 칸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현관 들어서면 일괄 소등 스위치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여기 신발장에서도 엘리베이터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 아주 편리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이 정면에 거실이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좌측, 우측으로 작은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건물 주인 세대 보면 인테리어가 과한 듯 과하지 않고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인테리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 구조도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창이 있는 쪽이 남쪽이고요. 안방과 작은 방이 있는 창도 남향을 하고 있는 주인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에는 여기 또 천장형 에어컨 하나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 공간, 주방하고 거실하고 공간이 한 공간이지만 분리가 되어 있는 듯한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옵션으로 여기 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식기 세척기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D자 형식의 주방 공간과 그리고 싱크 있는 쪽에는 상부장도 시공을 해뒀고요. 상부장 안쪽으로는 이렇게 또 간접등을 하나 심어놔서 이 주방에 또 포인트등 그리고 설거지 할 때 어둡지 않게 이렇게 간접등도 시공을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방 여기 설거지 할 때도 창이 하나 있으면 환기도 되고 그리고 요리할 때 이 창이 있으면은 환기도 잘 되니까 환기창도 하나 만들어 두셨고요. 주방에는 이렇게 또 라인 조명으로 조도를 맞춰놨네요. 여기는 또 뒤쪽으로는 세탁실 겸 보일러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세탁기 놓는 자리도 이렇게 공간이 딱 마련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빨래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딱 나가시면 빨래 넣어도 되고 뒤쪽 테라스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바닥도 이게 세라믹 소재 같아요. 아니면 대리석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중간중간에 내지를 막지 않아서 빗물 같은 거 이 건물에 이제 고이지 않고 테라스에 고이지 않게 빗물 같은 게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테라스 공간은 이쪽 방에서 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안에서는 창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누가 넘어와서 문 열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밖에서는 안 열리도록 그렇게 샤시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내부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주방 그리고 거실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현관 입구 쪽으로 다시 나가겠습니다. 우측에 나면 여기는 공용 화장실 조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효과를 사용을 해서 욕실의 포인트를 딱 좁고 훨씬 더 깔끔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적을 쌓아서 샤워 부스와 그리고 세면대 공간을 분리시켜 놓고 젠다의 공간도 전부 다 졸리크 시공으로 만들어 놔서 정말 고급스러운 욕실을 만들어 두셨네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전에 제가 테라스에서 보여드린 작은 방. 작은 방이 바로 이쪽 공간이고 방 안쪽에는 여기 뭐 창고 식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공간도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센서 등이 작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관 우측에는 여기도 작은 방 있는데요. 이거 전장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까지 보여드렸고 안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은 거실 뒤편에 있는 이렇게 안방인데요. 안방도 층고가 높고 안쪽으로는 간접등을 시공을 해 두셨고요.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화장실도 그리고 화장대도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으로 시스템장을 하나 짜두셨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주인세대 다 보여드렸습니다. 주인세대에 보면 자재도 그렇고 그리고 인테리어에는 기법도 그렇고 전부 다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눈에 딱 보입니다. 여기도 전부 다 벽지가 아니고 타일로 다 마감을 해두셨습니다. 거실 보면 도배지 들어간 곳이 안 보입니다. 전부 다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시대 보여드렸고요. 위층 올라가면서 옥상으로 가서 건물 내용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5층입니다. 5층은 방 하나, 거실 한 개씩 있는 투룸 구조 두 가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복층 여기 창고식으로 쓸 수 있도록 창고가 아주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두셨어요.
그렇기면 이 공간도 꽤나 넓죠. 여기는 엘리베이터 기계실인데 요 위에도 뭐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창고도 답답하지 않게 여기에 또 환기창도 하나 만들어 두셨네요. 이렇게 5층 공간 보여드렸고요. 옥상으로 이렇게 나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옥상으로 나왔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주변에 설명드릴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선 바로 뒤쪽에 영선 초등학교 바로 위치해 있고요. 남대구 보건소, 남대구 보건소 앞쪽은 바로 명덕역입니다. 명덕역은 지하철 1호선, 또 3호선 교차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건물 영상을 시작했던 길 건너편 바로 대구 교육대학교 건물도 바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면에는 앞산, 그리고 남대구 우체국 바로 보입니다. 코롱 하늘채 아파트도 최근에 입주를 시작을 하죠. 자, 오늘 건물 이 위치가 좋고 거의 대구 중심지에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3개, 투룸 8개, 주인실에 총 12가구에 대지 240제곱미터, 건물 495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72.6평, 건물 150평입니다. 2022년 2월 21일날 준공이 났고요. 주차는 8대 가능합니다.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건물 매매 가격 21억에, 그리고 대출은 8억 있고요. 임대 보증금 7억 4,500만 원, 현재 인수가 5억 5,500입니다. 주인 세대 거주를 하시게 되면 인수 가격 8억 2,500만 원 인수 가격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건물 나오는 월수익 560만 원, 이자 제외하고도 260만 원 남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내용 어떠십니까? 건물 관리비 제외하고 나면 월 한 23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이자 제외하고 건물 관리비, 건물 운영하시고도 남는 수익입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가 입지가 워낙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시면서 생활하기 좋은 위치라고도 설명을 덧붙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을 둘러보면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신경을 썼다라는 게, 지금 수채구멍도 보면 수채구멍 앞쪽으로 전부 다 이제 구배를 져놔서 물도 잘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옥상 담이 굉장히 밝은색 톤인데요, 빗물이 요 담을 타고 턱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여기 물이 똑똑똑 떨어지도록 요 공간도 또 돌을 얹어놔서 옥상 담장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또 신경을 써두셨습니다. 흐르는 쪽으로는 또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칠을 마감을 해두셨고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지어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따져보시고 건축을 하신 건물인 것 같습니다.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아침에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